자, 여러분 아침에 지금 새벽 6시인데요 저희 시장에 왔습니다. 자, 우리 저기 사촌 이모님이 직접 들어가서 또 고르고 계세요. 아주 풍성하게 설날 맞아서 풍성하게 과일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 한국 어머니나 베트남 어머니들이나 똑같으세요. 지금 셀박스에서 물건 꺼내서 어? 이거지요? 어? 라? 아. 아, 몰라. 이거는? 5만. 아, 진짜? 이게 무용아? 응? 이게? 무용아
지금 우리 사촌 이모님께서 아까 산 꽃으로 지금 아주 정성스럽게 지금 꽃꽂이를 하시는 거네요. 저기 안에 지금 솜 같은 게 있는데 지금 하나씩 이렇게 꽂고 계세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사촌 이모네 이모댁네 이렇게 잠깐 와봤습니다. 한번 같이 구경하시죠. 야, 이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나무가 그 안 외할아버지가 이거 만드신 거라고 하네요. 원래 그 이 나무 이렇게 접붙이는 일을 하셨다고 하세요. 분재 만드신 일을 하셨는데 아 이거를 여기 안 외할아버지가 이거 만드셨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미 돌아가셨지만 나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사촌 이모댁이죠. 예. 우리 아내 사촌 이모댁 집입니다. 아, 이렇게 지금 자식들은 저기 다른 지역에 계시고 우리 혼자 계신다고 하세요. 그냥 일반 저기 시골집 풍경입니다. 옆집도 있으시고 여기도 지금은 이제 우물을 사용 안 하고 다 저기 수도 시설이 다 돼 있네요. 어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단이 집에 이렇게 똑같이 있으세요. 저렇게 예, 지금 불 켜주셨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붕은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침대가 여기 있네요. 네. 바로 이렇게 집이랑 이어져 있거든요. 여기 TV랑 침대랑 있으시고 아 네. 잠깐 아 곰싸 우리 저기 옷이 있으시다고 바로 이렇게 치워주시네요. 비디오 찍으라고 지금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 아주 이쁘게 깔끔하게 정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뚜껑들도 하나같이 다 자, 이 안쪽으로는 아 여기 아 야배신 야배신 야 뎁 야 뎁 네베 또이승이 토이 말 내가 람 응 đứa này làm đứa này làm xây dựng xây dựng xây dựng vừa về làm cho mẹ về làm mình chưa tô chưa quét con làm con gì về làm đó giỏi không giỏi không Đợi, 아 우리 아드님이 여기 지어주셨다고 해요. 아. 야 여기 저희 그 한국의 고모 집 느낌이 나는데요. 아 아주 널찍하니 조용하고 너무 좋은 예, 그런 시골 모습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저도 이거 짐 가지러 심부름 왔습니다. 심부름 예, 저 한번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심부름까지 하는 다낭맨입니다. 아 이렇게 지금 이 채소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 쌈채류 같고요.
옆에 보이는 거는 제가 보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고구마 같습니다. 고구마. 그죠? 그 다음에 아, 이 오른쪽 채소는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날이 더워가지고 중간중간에 많이 말랐네요. 여기 해가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아 여기 외갓댁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느낀 게 지금 사촌 이모님이신데도 여기 이렇게 그 안 가족들이 여기 와서 이제 항상 여기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잠깐 이렇게 오신 건데 설날이라고 오신 건데 같이 와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꽃 같이 사러 시장 같이 가시고 그 다음에 꽃꽂이까지 해가지고 그 재단에 올리는 꽃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모습이 야 이게 참 가족인데요 그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운 가족은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친언니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다음 아 이거 첫날에 못 봤는데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그리고 저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저기 그 바나나 꽃이죠 바나나 꽃 아 지금 빛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데 네,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게 바나나고 샐러드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바로 후추나무입니다. 후추나무. 이 베트남이 후추가 그렇게 유명한데요. 제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후추나무, 이렇게 생후추도 먹거든요. 자, 이렇게 후추나무. 이게 지금 씨알이 작아가지고 좀 더 씨알이 커지면은 이제 먹는다고 합니다. 저도 후추나무 살면서 처음 봅니다. 바로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뜨거운 오후가 지나고 우리 주변 그 동네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또 우리 상추 작업에 한창이십니다. 아, 지금 이렇게 흙을 좀 더 이렇게 튼튼하게 좀 다져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틀간 정든 우리 아내 외갓댁을 이렇게 뒤로 하고 우리 안 그 또 아내 집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오게 된다면 아마 또 다시 1년 뒤에 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산소에 들립니다. 근데 산소가 바로 집 근처에 여기 묘지가 있는데요. 바로 산소가 여기입니다. 네. 우리 그 어제 제가 그 영상에서 그 국화 산 거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국화 사셨는데 여기다가 이제 산소에다 이렇게 놓으시려고 이렇게 딱 구매를 하셨어요.